안녕하세요, 전학권자입니다. 저희 보은청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본문은요, 바로 터닝 메카드. 자, 새로 나온 터닝 메카드죠. 바로 모스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좋아요. 자, 모스톤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모스톤은요, 요즘 새로 나와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자, 앞에를 보니까 터닝 메카드라고 써있고요. 모스톤, 자동차에서 만모스로 변신한 써있습니다. 무적의 성악불. 자, 이렇게 하얀색 만모스가 변신하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를 보니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을 훤히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를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써 있네요. 자, 2015년도 10월에 만들었고요. JTI에서 만들었고, 초일학 컨텐츠 팩토리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선호공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초일학 컨텐츠가 아마 이 컨텐츠 팩토리가 아마 선호공 자회사일 겁니다. 어느 기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자, 자, 여기 뒤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뒤에는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동차가 옛날 클래식카 같이 생겼네요. 자, 자세한 글씨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제품을 개봉함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터닝 메카드 개봉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요령이 늘더라고요. 이게 몇 개째인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모스톤을 꺼냈고요. 그리고 메카드를 새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서이자 연습 경기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메카드 3개와 모스톤,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요. 자, 설명서는 다 똑같으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에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카드는 세 장입니다. 자, 어떤 카드가 더 있을까요? 짠! 자, 오! 아이템 카드가 또 있어. 자, 파이온. 사자가 변신하는 메카니멀이죠. 파이온의 파이온 퍼스. 자, 속성은 빨간색이고 파운 20, 세타길이 30입니다. 자, 바벨. 자, 거대 방패. 자, 거인으로 변신하는 메카니멀이죠. 속성은 블랙, 파운 40, 세타길이 10입니다. 여기는 모바일 쿠폰.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얍, 개봉합니다. 자, 짱, 바벨. 이거는 뭔가 새로운 카드인데요? 오, 나 좋은 거 뽑은 것 같아요. 자이언트 프레스. 이거 봐요, 색깔이 달라요. 나 좋은 거 뽑은 거 아니에요, 진짜? 아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자이언트 프레스 속성은 50이고요 세탁이 30입니다 검정색이고,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카드죠? 신기하네요. 우와, 신기해. 자, 그러면 모바일 쿠폰도 있는데요. 모바일 쿠폰, 하지만 번호는 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변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봐야겠네요. 자, 이번은, 자, 본체인 모스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스톤. 자, 이게 돼지인가요? 멧돼지인가? 멧돼지 정색이었지? 자, 모스톤. 앞모습. 뭔가 만들다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러면은 한번 키를 한번 재볼게요. 키는요, 약 5.2cm. 옆에는요, 약 13.5cm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변신 시켜볼까요? 두두두두두두 모스톤 맘모스에서 터니카로 변신.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아, 모스톤은 이거였구나. 이게 빠졌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게 모스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 이게 다리였나봐요. 어쩐지 허전하더라니.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래요. 자, 그리고 이는 이것도 떼야겠죠? 속성은 빨강. 좋아요. 자, 그러면은 크기는 똑같고요. 자, 이제 변신해 볼게요. 변신. 자, 이거부터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주고 이거를 접어서 코를 접은 채로 밀어줍니다. 완성! 모스톤 터닝카입니다. 자, 마치 옛날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자동차 처음 생겼는데요. 아니면 롤스로이스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후하게 생겼네요. 역시 요새는 거기다 투명한, 반투명한 좀 이런 재질로 만들어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자, 그럼 변신을 시켜볼까요? 게임을 해볼게요. 게임을 시작하지. 자, 연속 경기장에서 해볼게요. 카드는 총 3장입니다. 3장 중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까요?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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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저도 모릅니다. 어떤 거 나올지는. 자, 지금부터 메카니멀 고. 아이고, 비켜갔다. 메카니멀 고. 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파이언. 짱. 자, 파이언 포스. 자, 속성은 빨강. 파운드 20, 세타게이지 30입니다. 볼까요? 속성은 빨강. 보이시나요? 이제 이 카드는 모스톤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게임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터닝카 모드의 크기만 알아보고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의 크기는요, 약 3.2cm. 옆에는 7.6cm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소지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요, 바로 맘모스 모양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명한 재질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이런 클래식카 디자인은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 단점은요, 뭐랄까요, 맘모스가 못생겼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좀 맘모스, 예쁜 맘모스 해주죠 좀.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소지 포인트는요, 터니메카드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부모님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메카드 고. 더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히든카드로 빠빠빠빠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처럼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Want to fly so high